오늘 열리는 고용노동부 국감에선 방금 본 팀F 사태는 물론 쿠팡에 잇따른 산재 사고에 대한 정부 대처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국감장을 뒤덮은 건 김문수 장관의 일본 국적 발언 논란이었죠. 김 장관의 역사관을 검증하겠다고 여야가 또다시 설전을 벌이는 사이 노동계 현안들은 저 멀리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일제강점기 선조들 국적은 일본이라고 했던 김문수 장관의 발언이 거론됐습니다. 한 달 전에 더 공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공부한 결과가 우리 헌법과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합치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이후 김 장관은 약 8분간 해명하면서 역사적 사실을 말한 것뿐이란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과 일본의 법률 어느 곳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어제도 12시 넘게까지 제가 공부도 하고 전문가들 말씀도 들어보고. 오전 국감은 일본 국적 공방만 벌이다 40분 만에 중단됐는데 오후 3시쯤 겨우 재개된 뒤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구구 전사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 신념, 저 입장을 계속 고수하는 한 이제 김문수 씨 탄핵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를 하는 것이지 여기 국적감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 이 논의를 좀 끊고.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정상적인 국감이 불가하다며 퇴장을 명령했지만 김 장관은 반발했고. 자, 장관님 퇴장해 주십시오. 왜 퇴장을 해야죠? 결국 야당 단독 투표로 출석 요구 철회를 의결해 김 장관은 퇴장당했습니다. 국감이 김 장관 청문회 2탄으로 전락하며 파행을 거듭한 탓에 쿠팡의 노동 환경 문제와 1조 원 넘는 임금 체불 같은 현안 질의는 이날 오후 6시 돼서야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